사실 저랑 엘비스라는 캐릭터가 이렇게 잘 맞아떨어지지 않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셨을 것 같아요. 예. 그런데 사실 제가 이 락앤롤 음악을 굉장히 좋아하거든요. 사실 이제 R&B보다 먼저 접하고 네, 그래서 고등학생 때부터 굉장히 즐겨 듣고 즐겨 부르곤 했었는데 일단 음악이 첫 번째였고 그 다음에 많은 분들이 굉장히 저를 좀 예민하고 이렇게 많이 생각을 하시다 보니 좀 그런 부분을 깨뜨리고 싶었어요. 네, 그래서 무대에서 아마 보면은 휘성의 반전 매력이 나타나지 않을까 그런 생각에 네, 엘비스 역할에 도전하게 되었습니다. 제가 은근히 1인 2역을 많이 했더라고요. 그래서 이번에도 1인 2역이라는 역 1인 2역이라는 점이 가장 좀 매력에 끌려서 이 역할을 선택하게 됐는데 제가 또 맡은 역할들이 강단 있고 꿋꿋한 역경을 겪는 와중에 또 항상 수동적이거나 아니면 뭐 죽임을 당하거나 아니면 버림받거나 뭐 이런 캐릭터가 굉장히 많았었는데 그와 반대로 나탈리는 혼자서 또 자기가 해내고 싶은 거 그리고 혹은 이루고 싶은 꿈 그리고 거기에 대한 또 사랑 그거를 쟁취하려고 노력하는 여자여서 굉장히 마음에 들거든요. 그래서 그 점을 관객들이 보시면 같이 감정이입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. 나도 저럴 수 있어 저러고 싶어 나도 저럴 수 있을 거야 라는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내 나탈리를 현실에 가장 부응할 수 있는 캐릭터로 만들어 보겠습니다. 뮤지컬을 한다는 것에 대해서 연습을 지금까지 해왔지만 실감을 하지 못했었는데 이렇게 오늘 무대 뒤에서 우리 수많은 배우분들과 함께 이렇게 이 자리에 있다라는 것 자체가 너무나 감격이고 너무나 감사하다라는 생각이 들고요. 이 안에 속해서 함께 공연을 할 거라는 생각에 지금 벌써부터 들떠 있고 설레이고요.
그리고 올슈거업이라는 작품은 엘비스 프레슬리의 명곡들과 함께 할 수 있다는 장점이 또 있었고, 그리고 올슈거업이라는 말 자체가 사랑에 푹 빠져 있다라는 뜻인데, 그만큼 사랑이 가득 차고 긍정적인 에너지가 너무나 넘치는 그런 작품이어서 그 안에서 사실 제가 많이 긴장도 되고 많이 실수도 많을 텐데, 그 와중에 작품에게 좀 에너지를 너무 받고 싶어서요. 실제로 연습을 하면서도 우리 그간에 있는 사랑 때문에 정말 다시 한번 힘을 내게 되고 더 열심히 하게 되는 원동력이 되기도 하고요. 엘비스 대한민국을 들썩이다가 저희 슬로건이에요. 정말 그만큼 기분이 너무 좋고 행복해지고 사랑이 넘치는 그런 공연이어서 선택하게 됐고 함께하게 돼서 너무나 감격스럽고 행복합니다. 그래? 그럼 이 섹스피어의 소네트를, 그래, 이 섹스피어의 소세지를 한 잔 전해줘. 소세지 아니야, 이건 섹스피어의 소네트야, 소네트. 진심이야? 일단 아무도 찾을 수 없는 곳에 숨는 거야.